바랍니다. 흠 없고 티도 없고 난 완벽하게 난 I'm perfect. 한번 손을 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몽땅 다 뭐예요? 지옥. 우리는 지옥 동지가 될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서 서로의 화상을 핥아주면서 우리는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누구도 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준비를 한다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비밀이에요. 뉴 라이프 페스티벌에선 한 해 동안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며 품었던 281명의 태신자 중 107명이 초청자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따뜻한 환영과 정성어린 저녁 식사, 그리고 유진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60여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역사가들이 그는 마술을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금년 4, 5기 알파코스는 11주간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해결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 기마다 50여 명의 스태프들이 5, 60명의 게스트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으며 게스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 이슬비 전도팀은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 뒤 이어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껏 쓴 사랑의 편지를 통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과 확신으로 올해에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과 가을 두 학기에 걸쳐 실버 갈렙 칼리지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75세 미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갈렙 칼리지가 새롭게 시작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특별 활동이 준비되어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 해 각 부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환영연합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순절 행사와 할렐루야 나이트 행사, 청소년부의 네이티브 미션, 그리고 멕시코 단기 선교 등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한영 공동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대학부는 영어권과 한영 청년부 등 4개의 부서가 두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써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여름 겨울 수련회 및 임원 수련회를 통해 특별 신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사 컨퍼런스라는 지도자 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 부서인 한국문화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한국어, 영어 불어 등 학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실시했던 어와나 프로그램에선 메시지 타임, 성경 암송, 그리고 각종 게임 등을 통해 교회 문화와 복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매주 1천여 명의 학생들과 200여 명의 교사들이 각종 프로그램과 부서 활동을 통해 열심히 섬겼던 한 해였습니다. 사역의 기쁨을 체험하는 해라는 표 아래 성도들의 사역 참여를 위한 사역 박람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1차 사역박람회는 사역팀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2차 박람회는 사역 참여 유도와 재직으로 섬길 분들의 신청을 돕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부스에서 소개받고 재직부서와 사역팀을 선정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역팀과 재직부서들이 주신 은사에 따라 열심히 섬기는 영락교회로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사업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재광 목사님께서 지난 9월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초창기 교회 사역에 힘쓰시고 이후 러시아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창립 31주년을 맞아 새로운 6명의 장로님에 대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교회를 잘 섬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비록 적게 먹고 적게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누구와 그 물질을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2009년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길 바라며 모든 영락가족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락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